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관련자들이 지금 뭐 영장이 청구되고 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빨리 이 사퇴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는 이 요구가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 대선에 나갈 게 아니라 바로 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는 물론 이건희와 그리고 대선 후보에서도 사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그야말로 당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로 드러나고 있는 이번 사건에서 최종 결제자이고 이 모든 특혜 혜택의 수혜자인 것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선에 나갈 것이 아니라 바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이 후보도 바로 대장동 설계했다는 이재명에 대해서 바로 사퇴하고 수사 받으시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윤 총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후보 사퇴하고 수사 받으십시오 라는 글을 올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종 총장은 이재명 지사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대장동 게이트를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룬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심지어 내가 설계했다, 자랑까지 했다고 밝혔다. 자, 이어서 그래 놓고 대장동 게이트의 문제점이 하나 둘씩 드러나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한 말을 모두 뒤집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랑해 놓고서는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한다. 이 지사는 특검을 받기 싫다면서 합수본 수사를 받겠다고 한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도 기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1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자, 이 대장동 이 개발은 내가 설계한 것이다. 유동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설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대규모 공사입니다. 사업입니다. 1조 5천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뭐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게 1000배의 수익이 돌아가도록 이런 설계를 본인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 관계자들은 이미 위례에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보고 그리고 대장동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먹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의 개입, 관이 직접적으로 도와줬다는 의혹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동규가 이 천화동인 5호의 이 정영학 변호사의 뺨을 때렸다 하는 것도 그 사유가 김만배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이 수익 구조를 놓고 서로 다투고 나누는 문제를 놓고 공동 경비 등을 뭐 마련하기 위해서 수익 구조를 놓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유동규가 뭐 화해시키고 또 협상을 진행하는데 도와주려고 갔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거기가 공사의 간부가 그 가서 화해시키고 협상을 하느냐. 이건 철저하게 민간인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녹화되어 있고 녹음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증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의 범죄 행위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따라서 곳곳에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에 나갈 것 아니라 그러니까 나가서 국민의힘 보고 뒤집어 씌울 게 아니라 본인이 빨리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 중에 측근인 유동규는 이재명 지사와 한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을 설계할 당시에 실무 총괄을 했다고 밝혔고 이 지사는 그를 경기도의 최고위 중에 하나, 고위직 중에 하나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발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언론에서는 유동규를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라면서 최측근으로 소개해왔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를 측근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 선거까지 도왔다는 사람이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알려진 인물을 지금 소환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하니까 그것도 뇌물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선을 꺾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나의 취직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게이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동규는 뭐 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자 일 잘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다 측근이면 측근이 차고 넘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동안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복심이자 측근이다라고 적은 글도 많고, 뿐만 아니라 유동규가 이 이재명 지사의 대선에 이제 경선에 참가하기 위해서 광주 광역시로 갔을 때 직원들을 종용해가지고 거기 참여하도록 종용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유동규다 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측근 중에 측근 아닌가.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사직이 걸린 판결을 앞두고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나 찾아가서 만난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하면서 자, 국민은 재판 거래와 사후 수뢰를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유죄 판결로 기혼 판결을 무죄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후에 권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가 됐고 월 1,500만 원을 받았다. 자, 국민은 김만배가 지금 김만배 화천대유 실소유주이고 천하동인의 1호자이죠.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인 김만배 기자가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거나 또 협의하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은 집중적으로 이 무죄 판결을 나기 전후에 8차례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이유가 뭘까? 가면 1시간 또는 40분 이렇게 면담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거기 대법원에 이발하러 갔다. 후배를 만나러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하고 난 뒤에는 공개적으로 단 한 차례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을 때만 이발하러 가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을 때만 후배를 만나러 가고 그 이후에는 왜 후배도 만나지 않고 이발하러 가지도 않나. 이게 다 거짓말이 드러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서 이재명 지사를 구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김만배 기자가 법조만 20년 이상 출입했다고 하니까 그 아주 속된 말로 빠꿉니다. 빠꿉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가는 것, 흘러가는 것, 이런 것. 기자니까 법조 인물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재명에 대한 사법 거래하는 데 분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브로커라는 말도 있습니다. 김만배가 브로커 역할을 했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김만배 기자가 들어가서 이재명 판결에 권순일 대법관이 유리하도록 만들었고 그 법리가 정말 이상한 겁니다. 거짓말한 거, 허위사실 공표를 갑자기 그런 이런 거를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로 갖다 대면서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를 부인했는데 그걸 허위사실을 공표가 맞는데 이심에서는 거기 300만 원 벌금이 내려졌는데 갑자기 대법원에서는 이런 거를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단죄를 하게 되면 앞으로 후보들이 함부로 발언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단죄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세워가지고 무죄로 때렸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김만배 기자가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뒤에 김만배로부터 1,500만 원씩 월급을 받았다는 것도 일종의 사후 수뢰, 사후에 봐줬기 때문에 일을 잘 봐줘서 뇌물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와 그리고 유동규와 그리고 여기 이재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 경제 공동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윤 전 총장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든 정황, 즉 대장동 게이트 재판 거래와 사후 수뢰 의혹에 이재명 지사가 연관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일어난 모든 일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지사다. 자, 윤 총장은 이 지사에게 문재인 정권이 장악한 검경 그리고 공수처에 구원 요청을 하지 말고 깔끔하게 특검 수사받고 역사의 심판대에 서라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뭐 대선 후보에 나온다는 등 나와가지고 뭐 그런 소리 할 게 아니라 바로 후보직 사퇴하고 지사직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라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요망이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그렇게 직격탄을 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